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칼바람이 불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풀렸고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드러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대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추후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돌아봄과 동시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로 전세 사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전세 사기로 인해 사방자가 나올 만큼 많은 분들께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올 하반기 더 큰 문제는 역전세난이라고 합니다. 역전세난은 2년 전 계약한 전세금보다 시세가 더 떨어지게 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21년 하반기에서 22년 상반기에 전세계약 총액이 무려 300조 원가량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2년 단위로 진행되는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이 전세거래를 한 분들이 대거 몰리게 된다는 말이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양받은 집에 이사가지 못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일어날 역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할 집주인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바로 DSR 40%가 아닌 DTI 60%로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정도 되는 분이 기존에 3억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5억 2,500만 원 정도까지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상 아무나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세금 반환 목적인 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악성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각종 PF 대출뿐 아니라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분양 주택 추이 그래프를 참고해보면 2021년 말에 미분양 건이 17,000호 정도에서 22년 12월에 68,000호, 2월에는 75,000호까지 1년 만에 무려 3.5배가 늘었습니다. 물론 올해 5월 수치를 보면 68,000호로 약 3.5%가량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판정하는 위험수위 기준 62,000호가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죠. 또한 해당 통계치는 지방 물량을 건설한 건설사에서 분양을 미룬 수치는 반영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하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악성 미분양은 심지어 통계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성 미분양은 입주할 때까지 분양이 끝나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현재는 4월에 비해 5월에만 해도 2%가량이 늘어나 8,892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새로운 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난다면 그 말은 즉슨 미분양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런 상태가 2~3년가량 지속된다면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계까지도 파장이 커지기에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강남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는 방침이 있었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세, 중과세 등의 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전매 제한 기간 축소, 중도금 및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모순위 청약 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추가로 큰 규제가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슈가 될 만한 규제는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거나 많이 오를 때 생기거나 풀리곤 했는데요. 최근에 집값이 비교적 많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큰 폭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 시장을 자극할 만한 급격한 규제 완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총선과 관련하여 혹시나 규제에 변동이 있진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규제 완화보다는 지역개발 호재같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 감소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아파트의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거래량이 약 7.5% 늘어났으며 세종 79%, 서울 77% 등 수도권 지역의 거래량은 늘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거래량 회복이 빠르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도 큰 금리 변동이 없고 전세 흐름에 큰 변동도 없을 전망이기에 거래량에 따른 집값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지역에 따른 온도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언급한 내용 외에도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 7월부터 적용될 정책을 새롭게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청년 대상 정세금 반환 보증금을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납부 임대인 신상 공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개선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작은 정책과 노력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경제 위기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